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볼까요? 정태근 이사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덕양산업을 시작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덕산 테코피아, 플리토,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한화오션, 솔루스 첨단 소재, HK이노엔, 유로, FST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이 종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손절할 것인지, 추가 매수할 건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지 이런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전략을 알려주세요라고 두 분께 질문을 주시면 다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시작해 봐야 되겠죠.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오늘은 시작할까요? 네, 달려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현대차향 뭐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13일 날, 이제 내일이죠,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리튬메탈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내일 이제 그 솔리드 에너지템이라는 SES라는 기업이 있는데, 배터리 월드를 2023 배터리 월드를 지금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개발 제품이라든지 그 향후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덕양산업이 보게 되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튬메탈 배터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리튬메탈 배터리 B 샘플을 이제 양산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메이저 자동차사와 메이저 자동차 OEM사와 공동 개발 협약 체결 내용 뭐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리튬 메탈 배터리 이 개발을 진행하게 될 거고, 요 상용화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메탈 배터리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덕양 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정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 상용화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는 이 회사에 현대차가 한 1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협력업체로 이제 등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거기에 또 간접적인 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양산업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몬트리님 유튜브에서 오늘도 처음부터 땡일 듯이라고 하셨는데 예상이 맞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오션. 한화오션. 예, 조선주에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을 보면서 확실히 좀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됐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 2조 정도 좀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741억 정도를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전을 좀 기록한 모습과,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좀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상회하는 좀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게 된다고 하면 경상이익 자체가 61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건조 마진의 어떤 정상화가 확인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4분기 내년에 좀 실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히 이제 LNG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고선가의 건조 물량 자체가 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특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흑자 기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른 좀 모멘텀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잠수함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방위사업청과 지금 이제 우선 협상자로 좀 진행된 부분도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가 좀 추진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 두 세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우선 협상자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일반 지금 LNG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잠수함 관련돼서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주 중에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긴 안목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이어서 덕산 테크피아도 말씀드릴 겁니다. 네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해양 HBM 수혜주 이쪽으로 좀 일단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12월 때 이제 검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달인가요? 그때 같은 게 수율이라든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서 컷오프 당했습니다. 컷오프 당하게 되면서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엔비디아가 어쨌든 공급처 다변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율만 맞춰주게 된다라면은 이제 공급처로 이제 등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가 조금 나와줘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원하게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제 공급처가 돼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삼성전자를 이끌만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일단은 전제를 깔고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어쨌든 이제 12월 달, 이번 달 내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달에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고 통과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내년에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럼 내년에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이게 매출이 잡히게 될 겁니다. 지금 하이스 같은 경우는 HBM3 공급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내서 좀 밴드에 좀 등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12인치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검사 장비를 현재 이 회사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네. 수율을 맞추기 위한 어떤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혜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말씀을 소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하나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3분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적자뿐만 아니라 이런 좀 트렌드 자체가 좀 계속해서 4분기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고무적인 사실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9월 말부터 70% 정도 수준으로 지금 수율 자체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향후에 뭐 75%까지도 좀 올린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공장은 좀 가동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영업 외로 지금 솔루스 바이오텍이 좀 매각이 되면서 매각 이익이 3천억 정도가 좀 발생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증설 계획이 좀 있는데 증설 계획 자체를 뭐 축소한다기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어떤 규모 자체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캐파가 지금 한 1만 톤에서 지금 2만 톤, 2만 5천 톤까지도 지금 어쨌든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전지박의 캐파 같은 경우는 뭐 2022년 작년에 한 15,000톤에서 지금 2025년은 이제 78,000톤까지 약 한 5배 이상의 좀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적자는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 다만 캐파가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수율 자체가 올라간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땐 최악의 시점은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네. 종목 아까 소개해 주셨죠. 네. 다음 종목은 연속해서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 좀 말씀드릴 건데 뭐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뭐 HBM 관련돼 가지고 수혜주는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주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기점 보게 되면 고영이라는 종목도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HBM3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메모리 가동률 증가 여기에 포커스 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솔브레인 뭐 한수화케미칼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덕산테코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를 생산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램이란지 낸드 생산 공정에 이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낸드 가격 같은 경우도 소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분기 전 세계 디램 매출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해서 18%나 현재 증가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제 메모리가 어쨌든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는 아니지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공정과 연관된 기업들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디램 공공 가격을 30%는 인상을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디램 쪽에서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BM이라든지 DDR5 제품 공급 확대 뭐 이런 것들에서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1 해가지고 반도체 플러스 OLED 보게 되면은 이제 BOE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이제 덕산텍 코페어 같은 경우는 적색의 전공층 보조 재료 OLED 발광 재료 중간체를 덕산 네오 쪽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덕산 네오스가 이제 BOE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덕산텍 코페어까지 3땡 세 번째 땡을 기록을 하셨고요. 자, 네. 자, 이번에는 유념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 종목은 HK이노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주가의 퍼포먼스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제 전고점 좀 대비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게요. 단기적인 제가 볼 때는 좀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 좀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좀 실적을 냈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뭐 224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성장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캡 같은 경우가 좀 국내에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매출이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도 지금 로열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3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실적 자체가 지금 4분기 내년까지 이어가는 게 참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라든지 중국의 어떤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수액제가 좀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가속화된다는 점, 특히 이제 내년부터 국내 케어캡 지금 파트너사의 계약이 연장 혹은 뭐 제가 볼 때는 변경이 됐을 때 이에 따라서 수수료율 자체가 좀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업 마진 자체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올해 실적 추정치도 중요하지만 내년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올해 대비 내년에 한 5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수료의 인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이노엔 지금 잠시 쉬어가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이번에는 온디바이스 쪽으로 가서 이제 플리토. 네, 오늘 12% 상승이 좀 나왔는데, 네. 좀 반등이 나올 때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플리토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N자형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뭐 생성형 AI 이슈가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갤럭시 S24 시리즈에 생성형 AI 뭐 가우스 탑재를 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주 반도체가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유가 그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리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긴 문장 요약 같은 언어 기능 수행이 가능한 AI 모델이 이게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빅스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이제 정확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세세해지는 부분들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플리토 같은 경우는 언어 데이터 판매라든지 언어 번역 플랫폼이 이제 주력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언어 번역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도 있긴 하지만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삼성 가우스였던 이 특징이 기능이란 부분들이 어쨌든 언어 기능이란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플리토가 수요를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플리토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하드웨어 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 SS 이어서 플리토 같은 경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플리토까지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유념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유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일단 인수와 관련된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EM 플러스를 좀 대상으로 해서 100억 정도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대상에서 관련돼서 지금 납입이 완료됐다라고 지금 지금 이제 밝혔습니다. 결국 이 얘기인 즉슨 EM 플러스가 지금 유로의 지금 최대 주주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대 주주인 EM 플러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라인업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 여기에 더해서 지금 소재 개발까지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이와 좀 별개로 올해 초에 폐배터리 관련돼서 파분쇄 전문 기업이죠. 유로 머티리얼즈를 설립한 바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좀 같이 결합이 되면서 폐배터리의 어떤 전처리 분야에서 밸류체인을 좀 완성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자체적인 자회사뿐만 아니라 EM 플러스 인수에 따라서 지금 시너지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좀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공급처를 좀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극체 소재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내년이 좀 매출 성장이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율호까지 시청자분들도 유로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면서 집중하셔서 설명을 들었다라고 댓글을 써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정태근 이사님의 네. 다섯 번째 종목이죠? 다섯 번째 종목은 5G 쪽에서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네네.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참 주가는 안 가서 좀 안타까운 네. 네,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건 지금 이거부터 말씀드렸구나. 그 4분기 이제 예상 영업이 한 149억 정도 일단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일단 퍼센테이지 같은 이거 퍼센트 잘못 드렸구나. 그래서 네. 140권 정도 예상이 되게 돼서 네. 네. 전년 대비 100% 이상 좀 성장이 예상되는 그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사 주력 제품이 스몰셀이라는 장비인데 이게 소형 기지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G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투하 거리가 짧고요. 그리고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뚫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단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이음 5G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거리를 좀 넓혀주기 위한 어떤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기지국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너와이어였던 주력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몰셀이 어떤 국내 쪽 그리고 일본 쪽 매출이 증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EM5G 사업을 하게 되면서 뭐 네이버 사업 같은 경우도 할당이 되고 뭐 최근에 뭐 LG CNS 같은 경우도 좀 할당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스몰셀 수요가 증가 좀 할 것 같습니다. EM5G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길적을 봤을 때 241선을 이제는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에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너 와이어리스까지 5G 종목 중에 정태근 이사님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유념인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FST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펠리칸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1월 2일 날 공시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시설 투자 발표가 좀 나왔는데 한 330억 정도 지금 투자 규모가 나왔고 펠리클 환산하게 되면 한 12에서 15만 장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반도체에 관련된 업황 뭐 계속해서 뭐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 했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이렇게 좀 실적으로 보여진다기보다는 좀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돌아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눈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이 펠리클 자체를 지금 캐파를 업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고객의 수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좀 이면에 좀 있을 거라는 어떤 추정을 해본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삼성전자 향해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EUV 장비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고객사에 좀 최종 공급이 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펠리클 검사 장비까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EUV 펠리클 양산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기대감으로 움직인 주가가 실적을 보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ST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